시작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제국주의라는 현상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이 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토적 지배를 통한 수탈만이 이제 제국주의인 것이 아니라 결국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국주의와의 독점자본의 이해가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 관철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독립을 획득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리라 해서 무자가 없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독이라는 것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이제 교묘하게 이른바 세계시장의 질서라는 이름으로 가치 이전을 강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20세기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에는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노골적인 침착전쟁이 다시 빈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자본주의로 넘어왔는데, 이 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전면적으로 확산되게 된 계기가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이다라는 거죠. 어떤 과정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자본주의 궤적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은 우리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알고 있던 일들의 이제 배후에 그 경제적인 조건들, 특히나 이제 주기적인 공황이라는 게 중요한 계기로서 작동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날의 그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재벌이죠, 재벌. 한국형 독점 자본입니다. 예. 재벌이라는 걸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하는 문제인데요.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에 이르면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융합하면서 금융자본이라는 거대 독점 자본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재벌은 그러면 어느 단계쯤에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주기적으로 터져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또 얘기가 나왔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과 산업 또는 이제 은행과 산업이 분리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산업자본, 특히 재벌들이 외국계 자본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주류 언론이나 학자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계 자본은 대한민국의 은행들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산업자본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서 역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을 허용하라라는 이제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금산분리 내지는 은산분리 완화라는 식의 논리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라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아직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이라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그건 사기입니다, 그냥.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기 그게 주류 학자들이 이제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이른바 금산분리 완화 내지는 은산분리 완화를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게, 은행이라는 걸 이제 의도적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보통 그 금산분리 내지는 은산분리 완화에서 은행이라고, 금융이라고 지칭되는 게 뭐냐면 상업은행입니다. 영어로는 커머셜 뱅크라고 하죠. 네. 이 상업은행의 특징은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금을 수취할 수가 있어요. 일반 보통 예금처럼. 그리고 동시에 자기 압수표를 발행할 수 있죠. 이게 상업은행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요 은행이라고 하면 이제 전부 다 상업은행을 의미합니다. 근데 은행의 종류가 상업은행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심심찮게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외국의 거대한 금융기관들 이름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얘들은 최근에 2007년 말 이후로 이제 은행 간 경계가 사실상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투자은행입니다.
뱅크입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예요. 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자금을 모집해서 뭐 좋게 말해서 투자하고 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거대한 그 투기판을 벌리는 거죠. 그 투자하는 자,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투신사나 이런 경우도 이제 별 볼 일이 없어 보이지만은 예, 외국계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은행법,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이 조금 급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업은행이 지점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지점을 가질 수 없는 상업은행의 규모가 확장될 수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런 은행들이 본점 딱 하나만 있고 지점을 아무 데도 가질 수 없으면 그 은행이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런 상업은행의 역할을 미국에서는 이제 투자은행이 대신해서 투자은행이 발달한 거고, 나중에 이제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시티뱅크 같은 거대한 상업은행들도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투자은행도 은행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험사는 은행일까요? 아닐까요? 얼핏 보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보험사도 은행이에요. 네. 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그걸 적립해가지고 예, 투자한대지는 투기를 통해서 불린 다음에 그걸 사람들한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보험사도 은행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카드사,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리스 같은 걸 하는 그런 금융회사들 전부 다 은행인 거예요. 그죠? 1997년 말에 IMF 사태라는 이름으로 공황이 터졌을 때 문제가 됐던 게 재벌들이 가지고 있던 종합금융회사, 줄여서 종금사. 얘네들이 이른바 이제 90년대 말 이후로 자본자유화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재벌들의 종금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단기로 차익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그 장기 채권들이 이자율은 높지만 부도날 위험이 높은 이제 정부분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외국 언론들이 재벌들의 종금사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머천트 뱅크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다 은행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상업은행 빼고 이 중에 하나라도 안 가진 거 있어요? 다 가지고 있죠? 오히려 어지간한 재벌들은 상업은행을 제외한 다른 모든 형태의 은행들을 시리즈로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이 잘 분리가 되어 있는 나라예요? 전혀 아니죠? 네, 이미 아닌 거예요. 재벌들은 이미 은행을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덩치가 큰 상업은행만 아직 자기 게 아닌 거죠. 실제로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재벌들 상업은행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다음에 이제 상업은행들을 예, 전부 다 이제 그 뺏어, 재벌들한테 뺏어서 예, 자기들의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방식으로 활용을 했죠. 외국에서 이제 차관이 들어왔을 때 그 차관을 분배하는 창구로서 재벌들 통제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재벌들이 가장 덩치가 큰 상업은행을 자기 소유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 계속 군침을 삼키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압력을 넣으면서 이걸 이제 금산분리 완화 내지는 은산분리 완화로 치자가는 거다. 근데 대한민국은 결국 금산분리 내지는 은산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이른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출자를 현 정부가 그 완화하겠다, 출자 제한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인터넷 은행만 완화하지 말고 오프라인 상업은행 전체를 이제 산업자본, 재벌들이, 산업자본이라고 쓰고 재벌이라고 읽으면 돼요. 네. 재벌들이, 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막다들어 됐죠. 그죠? 실제로 이제 그런 단계가 온다면, 금산분리, 은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금산융합, 은산융합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벌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리포딩이나 애니 규정하는 금융자본 단계에 들어서 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재벌들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재벌에 대한 논리라는 게 대단히 애국주의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뭔가 진보적, 개혁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조차도 항상 국익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재벌 개혁, 조금은 과격한 용어로 재벌 해체를 외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정말로 그 독점자본을 해체하고 예, 그들이 착취와 수탈을 통해서 축적한 부를 대중한테 예, 돌려내자라는 의미가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의미하는 게 재벌의 건전화라는 거죠. 예, 건전한 독점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재벌의 창업자는 나름 소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했겠지만 2세, 3세, 4세가 반드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왜 세습을 하느냐 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재벌들이 이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제대로 된 국가 경쟁력을 국제 경쟁력을 대응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기만 한다라는 이제 오래된 관점이죠.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기업 지배 구조라는 게 이제 최근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심찮게 그 재벌들이 그 검찰에 출두하게 일치가 타고 검찰에 출두하고 또는 이제 눈 나쁨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 자, 재벌 그룹이 이제 계열사가 작은 데는 수십 개, 크게는 이제 수백 개가 넘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재벌의 총수 또는 이제 총수 일가 내지는 집단이 그 계열사들의 주식 지분을 전부 다 각 회사마다 절반 이상씩 가지고 있느냐? 결국 그렇지 않은 거죠. A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모회사라고 한다면 A라는 회사가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을 B1, B2 이렇게 쭉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A회사가 B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A회사에 대한 지분만 확실히 틀어지고 있으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이제 A회사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 단계 회사들에 대해서 영향 그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B회사들이 뭐 다음 등급의 이제 C그룹의 회사들 내지는 이제 B, D그룹의 회사들 네? 이런 식으로 영향력 행사 이런 방식이 전형적인 이제 독점자본의 지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를 싹 다 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이건 선진국의 독점자본들도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이거조차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려면 최소한 핵심이 되는 회사, 흔히 지주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이라도 확실히 틀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분도 자기들이 확실히 확보하지 못해서 자회사, 손자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얘네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회사의 지분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얽히고 설켜서 빙빙 돌아서 그래서 다시 지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침만 출자예요. 이거조차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재벌 개혁 좀 해라 라고 이제 외치는 게 나는 진보적 개혁적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벌들의 이제 세습, 상속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세금 문제 같은 게 걸리기 때문에 각종 이제 편법이나 탈법 이런 것들을 하다가 예, 검찰에 출두하게 되고 운이나 문 감옥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죠? 재벌 개혁 개혁이 진짜 결국 아닙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전문 경영인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가지고 경영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게 뭔가 그 좋은 결과 나올 거냐라는 거예요. 이때 좋은 결과라는 게 이제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결과냐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대한민국의 그 사고라는 게 워낙에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뭔가 총수 일가가 전행을 휘두르지만 않으면 뭔가 좀 대단히 건전하고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나름 이제 노동운동의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별 생각 없이 동참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기업이었다가 예, 민영화된 것들이죠. KT. 전 삼성전자 부사장 황창규 씨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제 시끄러워서 불려나가는데.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포스코하고 KT가 삼성 못지않게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과 통제가 극심한 네, 그런 기업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재벌 개혁 해봤자 노동자들한테 죽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시 한번.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반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천년만년 영원히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고로부터 출발한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 여전히 나름 재벌개혁 같은 걸 외치는 분들이 뭔가 진보적인 개혁적인 걸로 알려져 있다는 말이야. 뭐 참여연대니 경필련이니 뭐 이런 데서 활약하는 분들이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비춰지고 또 이제 현 정부에서 초기에 이제 입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출신이면서 들어가서 변했느니 얘는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느니 이런 식의 사람들을 하는 건데 사실은 결국보다 그 어느 쪽도 예, 이미 저기 그 집권 세력의 일부가 되어 있는 쪽도 또는 밖에서 그걸 비판하는 쪽도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서 문제를 사고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다른 쪽에서는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요. 네. 은행을 폭넓게 정의하셨는데 이게 원래 은행의 일반적인 정의예요. 네, 폭넓은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은산분리 완화를 외치는 쪽에서 은행을 의도적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의 지금 정의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예시를 나열해 주세요. 뭐가 은행이에요? 은행에 이제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의 이제 주주경제학 용어를 그 빌리자면은 이제 은행의 가장 큰 기능이 뭐야? 금융중개 기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과정이죠. 그게 은행이 하는 거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모든 금융기관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험사가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보험사가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어요? 고객들이 내는 보험금보다 만기가 된 보험금이 훨씬 만기가 돼서 일이 터졌을 때 지급해야 되는 비급 보험금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보험사도 자기들이 사람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굴려야 된다고 투자 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AIG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죠? 예, 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대단히 아직 순수내지는 순진한 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또 예. 네. 미국에서는 외축계 은행법에서 산업은행을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 미국사 전공하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배영수 교수님 아직 계신가요? 아, 은퇴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미국사 전공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그 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아마 그게 이제 미국의 흔히 이야기하는 연방제적 전통 때문일 건데 네, 네. 뭐 좀 자세한 뭐 얘기는 뭐 굳이 여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자, 그리고 이제 그 강의 게시판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던데, 김은근 씨? 예. 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중간고사 전에 나왔을 법한 질문이고, 사실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 배운 내용에 답이 다 있어. 예. 그래서, 거기서 활약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딱 한 명이 받았죠. 한 명이 걸리고. 자, 얼마 안 남았지만 질문을 한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고 정확한 답안을 제일 먼저 제시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합시다. 일단 정 안 나오면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성실하게 했다면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국가의 일상적인 개입과 구제를 통해서만 지탱할 수 있게 된 게 이미 오래다라는 거죠. 적어도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는 이른바 시장에 맡겨놓는 방식으로 결코 독자적인 생존을 하지 못하는 체제가 되어버렸다. 그
그걸 증명한 게 30년 전 대공황이었다. 뭐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국가의 전면적 개입이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파악해야 될 건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국가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배우는 국가는 어떤 존재예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예, 그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대단히 고마운 존재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개인이나 집단 간의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른바 봉건사회가 해체되고 자본주의, 흔히 근대라고 부르는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력은 왕의 것이고 왕의 권력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왕을 선출한 거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계몽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건 봉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세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는 진보적인 사고방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는 오늘날의 이제 계급 지배 체제, 자본 인도동 관계를 옹호하고 지탱하는 이데올로기, 이고 철저하게 이제 지배 계급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무슨 소리냐? 자, 마스는 국가를, 네, 태생적으로 계급 지배의 도구라고 이제 규정하죠.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첫 시간에 국가가 출현한 시기가 이른바 우리가 문명의 발생이라고 알고 있는 시기, 즉 원시공산주의 사회가 해체되고 노예제나 봉건제 같은 계급사회가 성립하는 과정하고 대략 일치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비지배계급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과정에서 각종의 이제 법률, 문화, 종교, 이데올로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은 이제 최정점에 있는 국가다. 국가는 태생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계급지배 도구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는 뭐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합니다. 결국 결정적인 시기에 이제 국가가 누구 편을 드는가라는 걸 보면 등장하는 거죠. 뭐 대한민국이냐 이른바 선진국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했을 때, 그리고 그 저항이 이제 격렬해져서 전면적인 충돌로 나갔을 때 항상 국가가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그죠? 특히나 대한민국은 그게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프랑스 같은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나가서 화염병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개선문을 불태울 때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륵가스를 난사하고 이제 때로는 이제 플라스틱 총알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을, 예, 진압하기도 하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창 예전에 시위가 강렬했던 시기에 경찰들이, 예, 말을 달려서 사람들을, 시위대를 흩어놓고, 예, 짓밟는 일들이 벌어져요. 선진국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어때요? 그보다는 훨씬 평화로운 사회죠? 이기는 커녕, 그죠? 자, 뭐,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위는 뭐, 선진국 못지않게, 사실은 이제 선진국에서, 아, 아직까지 저렇게 이제 격렬하게 싸우는 때도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격렬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대한민국의 이제 시위대들이 대단히 순종적이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고작 하는 일이 뭐예요? 촛불 하나 켜서, 예, 나가는 건데. 촛불 켜들고 나가면, 예, 누가 우리를 맞아줘요? 의경들이, 저기, 버스를, 경찰 버스를 줄줄이 만들어가지고, 줄줄이 이제 차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둘러서서 격렬하게 환영을 해주죠. 그래서 방패를 앞에 세우고. 자, 근데 그 의경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체로 여러분들의 동료들이잖아요. 그죠? 예.
자, 대한민국에서 이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선임 남성들이 이제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 병역 의무를 그 근무로 이제 대체하려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의경은 이름만 경찰이지 사실은 뭐야? 군대입니다, 군대. 다시 말해서 군 병력의 일부를 그것도 상당한 부분을 합법적으로 내부로부터의 저항을 진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지간하면 일상적으로 군대하고 마주하게 된다. 너무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뭔가 좀 대단히 경제 환원론적인 도식적인 이런 사고방식이다라는 이제 비판을 합니다. 주류 학자들 뿐만 아니라 자칭 타친 마수주의자로 알려진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가라는 건 상부구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꼭 토대와 1대1로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고 때로는 이제 상부구조가 토대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항상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지배계급 중에서도 뭔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들을 징치하기도 하고 징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노동계급이나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펴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를 계급 지배의 도구로만 규정하는 건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오히려 이제 정치 영역에서의 이제 역동성과 자율성이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라고 이제 진보적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정말로 그러냐? 자, 국가가 때로는 지배계급 내부에 좀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기도 하고, 그리고 노동계급 내지는 이제 이른바 개돼지들을 위한 정책도 펴는 이유는 국가가 계급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는 동시에 어떤 지위를 점하게 되냐면 지배계급의 총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황이 터졌어요. 근데 부실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는데 흔히 재벌은 대마불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얘가 상태가 너무 심해서 얘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다른 이제 자본주의 기업들까지도 타격이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아무리 이제 뇌물을 많이 먹었어도 예, 부서부도 나게 하고 해체시킬 수밖에 없네요. 왜? 결코 그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서구의 법치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을 주도한 게 국가라는 거예요. 왜? 어쨌거나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랠 필요가 있는데 개별 자본가들에게 야 노동자들 임금 좀 올려주고 각종의 복지 혜택을 줘라 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할 자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 이 노동자들이 불어내져가지고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예, 개별 자본가들의 불만을 무릅쓰고서라도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예, 노동계급에 대한 양보라는 것들을 국가가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제 몇몇 행위, 정책들이 노골적으로 매번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처럼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의 본질이 달라진 경우가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마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계급관계를 폐지하지 않고도 뭔가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선전을 하는 게 이른바 진보 내지는 좌파라고 알려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인주의적인 인체 경향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피지배계급의 편을 자임하면서 결국에는 그 노동계급의 불만과 저항이 체제 자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시자유주의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국가가 그래서 자본주의 아니라 자본주의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전의 국가조차도 당연히 이제 지배계급에 편해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 왔는데 자본주의가 성립하는 과정, 자본주의 발전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류 경제학이 그 나름 이상적이라고 표방하는 자유방임에 대한 자유방임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어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조화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이제 국가가 쓸데없는 개입을 하지 말라라는 식의 이제 이데올로기인데 그때 그 시장에 맡겨라는 논리는 국가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하되 자본가들이 직접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에 간섭하지 않다. 그게 자유방임의 진짜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종기부를 지켜라 라는 의미가 된 거 아닙니까? 자, 문제는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부터 국가가 그런 역할을 지배계급에 편해서 해왔지만 왜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냐. 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가 충분히 잘 발전하고 성숙한 결과로 그 모순이 심화되면서 네, 시장에 맡겨놓는 방식으로 공황을 해소시키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30년대 대공황이 발발했을 초기에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방치를 해뒀다가 상황이 점점 악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공황이 해소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공황이 해소되기 전에 자본주의가 먼저 해소될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체제 자체가 이미 자생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후로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면서 뭐 위기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개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냐.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1930년대 대공황은 국가의 구제책을 통해서 해소된 게 아니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1950년대 이후에 20년 가까이 선진국들이 장기 호황을 구가할 때는 그런 국가의 개입이라는 게 마치 자본주의 영원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게 환상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네,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구제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호황을 다시 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30년 이상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엄청나게 이제 큰 공황이 터져서 네, 여전히 이제 질이 멸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전부처럼 공황이 파국적인 형태로 치닫는 것은 현상적으로 막아냈을지 몰라도 오히려 이제 그 덕분에 제대로 된 호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질문을 했을 때도 이해를 했지만 자, 자본주의가 이런 궤적을 그리는 과정에서 공황을 시장에 맡겨서 있는 그대로 폭발시키는 것은 이제 체제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공황이 발발할 때마다 규제를 통해서 공황의 진폭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줄이는 시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케인즈주의적 방식, 중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황이 터져서 규제를 한 다음에 이거는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처럼 생각이 드는데 조금 올라가는 듯하다가 다시 꼬라지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자, 공황은 근본적인 어디 있다? 예, 실물 부분의 과잉 생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실물 부분의 과잉 생산, 공황의 원인이 되는 과잉 생산을 역설적이지만 폭력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이 공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해소 과정에서 체제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제는 그걸 온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네, 일부분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온전시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조금 써 베끼는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그 암 수술 같은 거 할 때도요. 네, 암 환자 같은 경우도 암이 초기면 수술을 통해서 온전히 그 부위를 도려내고 그 다음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기로 갈수록 종양이 크게 커지면 암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까지 같이 제거할 위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물 요법을 쓴다. 근데 그러면 당장 이 환자의 생명은 붙어 있을 수 있지만 환자가 이전처럼 건강해지고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르잖아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네. 약물을 쓰면 쓸수록 내성이 생기면서 효과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약은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약도에 계속 커지게 되죠. 네. 그래서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2차 대전 이후에 유보한기 동안 누적된 과잉자본이 계속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공황이 터졌을 때 구제를 안 하면 체제는 바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제 그래서 구제를 할 수 없이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전 같은 호황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과잉자본의 축적이 진행되면서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딱 하고 터졌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 이전까지 했던 모든 개입과 구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신기록을 세우면서 천문학적인 구제와 경기 부양을 위한 불안해내권 살포를 했는데 그 덕에 간신히 숨은 붙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 과정이 이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소돼서 다시 번영의 자본주의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공부한 이론에 따르면 사실 거의 기대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주류 경제학자들도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지금이야 거의 진보한 얘기처럼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7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케인즈주의가 그 현실에서 파산했을 때 그때를 그걸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공세적으로 나왔던 게 이전부터 이제 국가의 개입은 악이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보통 신자유주의자로 부르는데 주류 경제학 내부에서는 뭐 밀튼 프리드만을 필두로 한 통화주의자들이나 나중에 이제 루카스나 사잔트 같은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새 고전학파 뉴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렸었죠. 예,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이 뭐예요?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똑똑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뭔가 경제를 살린답시고 돈을 풀 기미가 보이면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지. 야, 근데 물가가 오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들의 가격을 전부 올려버린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정부가 돈을 풀어봤자 물가만 올라가고 효과는 하나도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른바 정책 무력성 경제라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론이 정부가 쓸데없이 개입해봤자 예, 물가만 오르고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시장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거죠. 자, 그런 이론이 득세한 이유는 뭐예요? 해도 안 된다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도 안 된다는 게 명백하지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붕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류경제학 교과서 내에서는 그 이론이 상당한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명성을 얻은 학자조차도 자기가 정책 담당자가 되면은 전부 다 케인즈주의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개입 안 하고 구제 안 하면 체제가 바로 붕괴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전처럼 유효수요만 확충해주면 경제가 다시 번영할 수 있다라는 식의 자신감 있는 얘기는 참아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해봤자 이런 논리는 어떻게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흔히 뉴케인즈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른바 합리적 기대가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주류경제학자들이니까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이라는 전제 내지는 출발점을 부정하지 못하거든요. 다만 아무리 개인들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그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이런 거잖아요. 야,
그 조그만 식당의 가격표 메뉴판 하나 바꾸는데도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가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를 걸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바꾸는 데 드는 그 메뉴 코스트 때문에 가격 바꾸는 시기를 좀 늦추거나 머뭇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부가 열심히 개입을 하면 뭔가 약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게 왜 임금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변명거리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야, 자본가가 노동자의 속마음을 모르지 않느냐. 이른바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균형이기에 맞춰서 똑같이 임금을 주면 이 노동자가 이 자본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라는 유인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의식적으로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임금을 유지함으로써 이 노동자들을 붙잡아 들려고 한다. 이른바 효율성 임금 가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임금 등등을 비롯해서 모든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직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하에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대단히 소심하게 이제 주장하는 게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교과서 수준에는 주류경제 교과서 수준에서는 두 입장이 서로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국가가 지속적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존속을 장담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구제 때문에 이전과 같은 호황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현 상태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를 주류경제학의 양진영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남은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다음 시간하고 이제 시험 보는 날 마지막 시간에는 사회주의 관련한 얘기를 할 텐데 두 번째 노트를 강의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 다 확인하셨죠?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뭐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여러 번 했는데 그닥 낯설진 않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 뜻하냐? 뭐 단어로만 보면 신자유주의니까 뭔가 자유주의가 새롭게 등장하는 거다. 자유주의가 뭐냐? 신자유주의 이전의 자유주의. 자, 자유주의에 대한 규정은 항공 분야마다 다르고 같은 분야에서도 어떤 입장이 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걸 다 다룰 필요는 없고 신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가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자유방임주의예요. 이 자유방임주의가 어떤 의미인지도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지배계급의 이윤추구 행위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게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따지면 이전에 흔히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시장에 맡겨라는 논리가 부활한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교과서 수준에서 논문 수준에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식의 이제 순수하게 이제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연 이 주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자, 1970년대 를 거치면서 케인즈주의적인 경기 확장 정책이라는 게 무력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국가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오히려 경제를 망칠 뿐이다. 시장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자본주의가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체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 맡기는 게 당연한 전통이고 오히려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일종의 이제 교리였는데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했거든요. 30년대 대권 당시 시장에 맡겼더니 체제가 붕괴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개입의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별무신통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어떤 환자한테 A라는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하던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환자가 병세가 점점 나빠져서 어느 순간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의사가 등장해서 B라는 약을 처방했고요. 그 약 덕분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환자가 목숨을 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B라는 약을 계속 썼는데 어느 순간 이 B라는 약도 제대로 듣지 않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A라는 약을 처방했던 의사가 다시 등장해서 거 봐라, 이 B라는 약 때문에 환자가 몸이 나빠진 거니까 내가 예전부터 썼던 A라는 약을 쓰는 게 최선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의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다 믿음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이제 순수하게 형식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신자유주의 주장의 실체다. 근데 사실은 현실은 훨씬 더 기반적이죠. 왜? 말로는 신자유주의 맡겨라고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현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른바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케인주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를 좀 따져볼 거다. 자, 적어도 선진국 기준으로는 1980년대 초부터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경제가 회복되고 호황이 찾아온 게 아니라 큰 공황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조금 그 논리가 좀 궁색한 것처럼 보였던 케인즈주의자들, 뭐 케인즈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삼인주의자들, 뭔가 진보적 개혁적으로 알려진 지식인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거든요. 오히려 이제 신자유주의가 경제를 망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전과 같은 형태의 이제 계급 타협에 기초한 복지국가라는 게 대안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정말로 이제 그게 답이 될 수 있을까를 따져 보려면은 과연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케인즈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케인즈주의가 이제 정립하게 된 출발점이 뭐예요? 공황으로부터 이제 체제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정부 하에서 공황이 터졌을 때 굳이 안 하고 가만히 놔둡니까? 1979년에 선진국보다도 먼저 대도한 개국을 똑같이 했다가 박정희가 죽었잖아요. 공황이 더 격화되면서.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이 어떻게 했든 간에 공황이 터지면 모든 정부가 뭘 표방하고 있든 간에 공황국제를 합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이제 공황의 규모가 커지니까 개입과 구제의 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재밌는 사실은 뭐 미국에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된 게 1980년 초에 대초에 주관한 레이건 행정부부터인데 그때 이후로 이제 대체로 공화당 정부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케인즈주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유케인자들이죠. 케인즈주의를 표방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공화당 정부보다 민주당 정부가 훨씬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뭔가 유효수를 진작하려고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은 오히려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 세출이 많은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이다. 공황이 터지면 어떤 당 정부가 뭘 표방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기에 다른 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벌려놓은 걸 수습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느 정도는 퍼비티를 졸라 낼 수가 없다.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는 정부가 가장 큰 경제 주체로서 기능한다라는 사실이 뭐였죠? 네, 이게 이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이른바 뭐 GNP 기준으로 하든 GDP 기준으로 하든 정부 부문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이런 사실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가장 큰 경제 주체예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부 부분은 워낙에 비중이 크니까 이전보다 그 개입의 규모라는 걸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단일 주체로서는 큰 거 아니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이라도 줄었느냐 신자유주의에서 그렇지 않다. 그렇죠? 네, 오히려 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케인즈주의 하에서 예, 정부 부문의 이제 비중이 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케인즈주의 하에서는 이제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대로 정부가 이제 유수요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국영기업과 공기업은 이른바 민영화가 대세죠. 근데 이것만 보면은 드디어 이제 개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다른 점, 정반대되는 점을 찾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럴까? 라는 겁니다. 애초에 개인주의 하에서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 많이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 왜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 만들어져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본주의가 축적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즉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이제 이윤 추구 행위, 그 다음에 투자 행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기반시설들,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부르는 기반시설들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설들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장기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어지간해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 전기, 통신, 가스, 도로, 항만, 철도 등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적 자본은 어지간해서는 잘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축적이 대단히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대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정 궤도에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장기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낳는 산업이 되죠. 그럼 이걸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건 예, 민간의 이익에 반하는 게 될거니까 어떻게 돼요? 독점 자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팔아들이는 게 당연한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고 그리고 그걸 다시 민영화하는 것도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다. 겉으로 보아서 정반대처럼 보이는 행위지만 사실은 본질이 다르지 않다. 자,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이 만들어지는 또 한 가지 경로는 주기적으로 공황이 발발했습니다. 파산한 자본가들의 생산설비를 살아남은 자본가들이 헐값에 인수하게 되는데요.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도 안 가져가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파산시켰을 때 타격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들여서 그 피해 부분들을 보전해 주면서 운영을 해서 이런 걸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개되어 올렸다 싶으면 다시 사적 자본에게 이제 팔아서 네.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우리 책에 보면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에 있다가 실제로 이게 79년 말에 공황 때 파산한 자본을 정부가 인수했다가 정상화시킨 다음에 두산에 팔아놨다 이런 케이스죠.
자, 그래서 당장 대한민국에서 민영화 되었거나 민영화가 진행 중인 그런 기업이나 산업 분야들을 보면은 그 실체를 금방 알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전에 국영기업 내지는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그리고 이제 민영화가 진행 중인 그런 기업이나 분야들 뭐가 있어요? 아까도 나왔죠? PT 그죠? 예전에 뭐였습니까? 네, 한국통신이라는 이름의 공기업이었죠. 우리한테는 전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통 이제 민영화의 명분이 뭐예요? 네, 비효율적이다. 경쟁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KT가 비효율적이어서 민영화가 됐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예. 네. 전국적인 기관 통신망을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인데 공기업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이제 KT 한국통신 내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진행됐었고요. 민영화 과정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천 명씩 대량 해고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벌어졌었죠. 그때 이후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앞에 자는 똑같은데 뒤가 좀 다르죠? AT&T 이건 뭐야? 예전에 뭐였어요 이거? 요즘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잘 몰라. 한국담배인상공사라고 들어보지 않았어요? AT&T 사실 한국담배인상공사 이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매청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국가기관이었어요. 예, 세금 수입을 목적으로 국가가 예, 담배하고 인삼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국가가 거래한다고 그래서 전매청이 정부기관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개방, 세계화의 압력을 받으면서 한국담배인삼공사라는 이름의 공기업으로 됐다가 나중에 민영화가 됐죠. 그래서 KTNG가 NG의 약자가 KTNG가 뭐의 약자라고요? 뭐의 약자였어요, KTNG가? 정말로. 의심이 없군요. 자, 한국담배인상공사 시절에는 이게 코리아 토바코의 진행이었어요. 지금은 실제로 취급하는 건 담배하고 인삼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전혀 다른 네이밍을 붙였죠. 네,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하는 짓은 똑같아요. 담배하고 인삼. 자, 그리고 아까도 나왔었죠? 포스코. 전신이 뭐예요? 포항제철입니다. 나름 박정희 신화 중에 하나예요. 한때 제강능력 세계 3위였는데 지금도 이제 못지 않죠. 발전적인 공기업. 이런 기업들이 정말로 비효율적이어서 민영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공공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이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넘겨준 거다. 그렇지 않고 적자가 나는데도 민영화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죠. 특히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게 대한민국의 이제 철도 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지난 정권 당시에 이른바 지금은 이제 SRT라고 부르나요? STX라고 부르나요? 투서발 KTX가 교통이 되면서 속내가 드러났죠. 결국에는 이제 수익이 남는 부분만을 이제 사적 자본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보통 우리는 이제 철도산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객투쟁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전부 여기 쏠리는데 사실 철도가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수송에도 일정한 비중을 담당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도로에 비해서 낮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철도를 통하지 않으면 애초에 수송이 불가능한 화물이 있어요.
그리고 역외 추송이든 항문 수설이든 간에 이게 가능하려면 뭐 철로나 객사 네, 이런 것들을 비롯한 기반 시설들의 유지 보수가 병행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뭐 열차 내에서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각종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크게 이 네 가지 분목이 철도 산업을 이루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철도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일단 화물 수송은 말 상당히 적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민영화할 생각이 없어요. 자회사로 따로 분리를 해놨거든요. 진짜 자회사로 따로 분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적자는 정부가 부정하는 방식으로 민영화 계획 없어요. 기반시설 유지보수도 똑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철도 민영화를 하면서 이 기반시설 분야도 사적 자본한테 넘겨졌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살 수 없이 이 부분만 다시 국유화를 합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 생각 계속 계획이 없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잘라내고 구조조정을 하자. 그래서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차에 치여 죽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부대 서비스. 아주 예전에 이걸 홍익회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걸 이제 전부 자회사를 만들어서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자. 그리고 최근에 뭐 사법농단 어쩌고 이제 문제가 됐던 KTX하고 새마을호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여성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이 당시에 통과된 법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받고 입사를 한 노동자들. 근데 실제로 이 구조조정, 민영화를 동반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 전원 이제 소속이 코레일통으로 바뀌면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상황이 되면서 파업을 했었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해고 통보를 받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이전 정부,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든 이제 이 복직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동원해서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철도 민영화 이명박근혜 정부가 한 거 아니에요. 세팅과 추진은 전부 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명박근혜 정부 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들 거기로 관심이 쏠리는데 원흉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놓고 여객 분야 중에서 승객이 많이 다니는 알짜배기 구성만 따로 빼서 민영화를 하는 게 철도 민영화 실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또 컨베이어 벨트에 끼워죽은 일이 있었는데 발전사랑도 민영화가 진행 중이면서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빈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 사업 단위별로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노동자들을 잘라내고 정규직 노동자가 나간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그나마 이제 인력을 가능한 줄이는 게 이제 최선의 방식입니다. 민영화. 그래서 민영화하고 실제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참상이 결국 멀리 떨어집니다.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죠. 말로는 이제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다? 독점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윤이 많이 나는 부분을 민영화하거나 또는 어떻게든 이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민영화가 되게 있는 것이죠. 대놓고 거짓말입니다. 심지어는 일시적으로 이제 국유화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공항철도 있죠. 인천공항에서 직접 그 지하철로 상당히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라는 게 민간 자본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민간 자본의 투자 비중은 실제로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곳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비중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비용은 세금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극히 일부를 투자한 사적 자본가가 이익을 전부 가져가는 게 사실 민자사업. 대부분의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항철도 또 민자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윤을 보장해 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항철도가 승객으로 넘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애초 예상했던 승객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울시가 아니고 정부가 애초에 이제 약속했던 이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해마다 수천억 원씩을 쏟아부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그걸 국유화를 합니다. 민영화가 됐을 상황에서 코레일이 그걸 해줘요. 그리고 나서 승객이 많아져서 다시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원래 그거를 감당하기로 했던 사적 자본을 다시 파는 거죠. 네, 이게 민영화의 실체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쉬는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17분, 1시 45분에 시작할게요. 자, 진행합시다. 그래서 민영화라는 게 비효율적인 국영기업과 공기업을 시장의 경쟁에 노출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이익이다. 국적인 보탬이 된다라는 논리인데 실제로는 이제 지배계급, 특히나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원에 이제 그 속이 보이는 그런 사기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영화라는 번역어 자체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프라이버티제이션의 번역어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온 말이에요? 프라이빗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민영화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사유화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사유화라고 번역하면 예, 실체가 가감없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민영화를 용어 자체가 당연히 한국산이 아니죠. 일본에서 먼저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자를 쓴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긍정적인 뉘앙스를 포함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제 민영화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를 써서 이제 본질을 흐리려고 합니다. 지난 정권 때 이제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였어요? 연방? 공기업? 선진화였잖아요. 당연히 이 선진화라는 단도 한국산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을까? 이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기다가 선진화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런 걸 지배계급의 국제공조라고 합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그렇고요. 자, 유효수요 창출과 관련해서 봅시다. 유효수요 창출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복지국가야. 그리고 이게 대안이다. 사민주의, 개인주의, 복지국가가 대안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이나 이걸 공격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나 정부가 나서서 하는 유효수요 창출에 이 부분만을 이제 부각시키고 여기서 쟁점이 만들어지죠. 실제로 케인즈주의의 전성기에서조차 국가가 하는 유효수요 창출 방식은 복지국가라는 그나마 이제 피지배계급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영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효수요 창출의 엄청나게 큰 부분이 케인즈주의의 전성기에서조차도 군비지출을 통해서 이른바 냉전이라는 게 그 명분이 있었죠. 근데 애초에 케인즈나 케인즈주의 자체가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이제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케인즈는 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지배계급의 초엘리트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자의식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국가가 나서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게
자본주의가 천년만년 영원히 번영하기를 바라는 애착한 마음에서였지 개돼지들의 살림살이가 자기 관심사는 아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일반 이론에서 끊임없이 이제 애초에 두는 게 정부가 나서서 뭔가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민간의 즉 사적 자본의 이윤 추구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항상 도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돈을 쓰되 쓸데없는데 돈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어느 깊은 산 속에다가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파묻은 다음에 잘 숨기고 나서 여기 어디쯤에 봉물이 묻혀져 있다라고 소문을 퍼뜨린다. 사람들이 전부 다 보물을 찾으러 와가지고 여기저기 파헤치면서 뭔가 수요가 만들어질 거고 또 그 보물을 파헤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도 만들어질 거니까 경제가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학교나 병원 같은 공공건물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케인즈가 군비지출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 출판되자마자 여러 나라 언어로 바로 번역이 됩니다. 독일어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같은 해에 이제 독일어 초판이 나오는데 1936년입니다. 그 책에 독일어 초판의 서문에서 케인즈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이 책에서 내가 전개한 이론이 지금의 당시죠. 당시의 독일에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당시에 독일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 히틀러가 되고 또 전쟁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인즈가 히틀러에 대한 찬사를 바친 거죠. 자, 케인즈주의가 원래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 그 케인즈주의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른바 선진국들,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복지국가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던 건 뭐다? 케인즈주의 자체가 어떤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결과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착각하면 안 됐다. 자, 일단 신자유주의 하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철저하게 파괴가 되죠. 자, 그런데 없던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개입이지만 있는 걸 삭제하는 것도 개입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그 반발을 단호하게 진압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작은 정부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서 돈만 많이 쓰는 비대한 정부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가끔씩 여기다가 한 단어를 붙이죠. 우리는 작지만 동시에 강한 정부로. 무슨 얘기예요? 네, 피지배계급을 공격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개돼지들이 반발했을 때 그걸 단호하게 진압할 수 있는 강한 정부로. 자, 실제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이면에 있는 게 흔히 얘기하는 부자라고 쓰죠. 세율이 너무 높으면은 투자 의욕이 사라진다는 부분으로 지배계급에 이제 세금을 감면해 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를 축소합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총공급관리정책입니다. 왜? 결국 총수요관리정책을 해봤자 생산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뭐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 그 생산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 뭐예요? 노동자들이 복지국가가 시스템이 제대로 완비되어 있으면 자본가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기대하는 임금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노동조건, 노동강도, 노동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설령 일자리를 잃더라도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다음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면 뭐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있는 직장에서 고군고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실업급여 자체가 엄청나게 삭감이 되고 그걸 받는 기간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수령하는 과정을 엄청나게 굴욕적으로 만들죠. 네가 그게 싫으면 네, 아무리 형편없는 일이라 일자리라도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른바 노동유연화가 이제 내가 제일 충분관리 조치.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지배계급의 이윤을 위해서 이제 세수를 세금을 감면해주면 세수가 문제가 됩니다. 네,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실제로 선진국들에서 줄어든 세수를 뭘로 감당하냐면 공기업을 팔아치운 데 공부로 감당합니다. 네.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충분치 않으니까 갈수록 이제 조인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 복지휴가 시스템을 아무리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당장 반발이 극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복지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실제로 그 복지라는 영역 자체를 사적 자본의 이제 투자 분야로 만드는 거죠. 이른바 복지시장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치원 문제가 터진 이유가 이제 국공립 이런 것들 늘린다라고 했고 뭐 어린이집도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근데 실제로 그 국공립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거나 그렇지 않은 거나 결국 세금으로 지출이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그 사적 자본이 운영하는 그런 복지기관도 세금으로 대부분의 그 수입을 충당을 합니다. 근데 국가가 직접 운영하면 사적 자본이 이윤을 낼 여지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이른바 이제 민영화의 논리와 똑같이 시장 질서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명목으로 사적 자본의 투자 분야로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식의 복지시장화를 어느 정부가 먼저 시작했겠어요? 네,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네, 팩트입니다. 자, 군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더 늘어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파괴하면서 줄어든 유효수요 창출 능력을 군비 지출로 많이 하기 추천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들의 입장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을 이제 소련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 군비 지출의 가장 큰 명분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전에 사회주의 진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별벌이로 없는 약한 세력들이 느닷없이 악의 축으로 부상을 하는 거죠. 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이 군비 지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게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를 집행했던 레이건 행정부입니다. 자, 레이건이 취임하자마자 내뱉은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네, 별들의 전쟁입니다. 이게 뭐냐? 지난번에 이제 소련이 그 전성기에조차도 경제 규모가 미국의 딱 절반밖에 안 됐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은 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행복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이제 거기 맞춰서 따라가려고 해봤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수백 발의 핵무기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슬아슬한 균형이 유지됐다고 그래요. 레이건이 이제 이야기했던 구상이 뭐였냐면 지구 궤도상에 수백 개의 공격용 군사 위성, 당시 이걸 킬러 위성이라고 이런 걸 띄워가지고 소련에서 핵무기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이걸 중간에서 요격해버리겠다. 그러면서 얘네들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구상을 발표합니다.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해? 부터 시작해서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텐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위험만으로도 소련은 당시 1980년대 초에 이미 소련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나름 이제 소련은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구축을 하자고 끊임없이 제안을 했는데 레이건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지금까지도 지배계급에게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왜? 악의 제국인 소련의 경제를 파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스타워즈 어떻게 됐느냐?
돈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결국 안 된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국방비가 줄이되면서 나름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레이건 정부에서 엄청난 재정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전까지 미국이 외국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누적됐었는데 재정 적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나름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레이건 정부,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공세를 통해서 미국의 복지 시스템을 엄청나게 파괴했던 그 정부가 네, 군비 지출이 복지 지출의 감소를 압도하면서 오히려 이제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른바 쌍둥이 적자를 탄생시킨 주역이 됩니다. 자, 그런 건데 이 스타워즈 계획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무슨 소리냐? 이 스타워즈 계획이 나중에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집권기에 이걸 NMD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아들 부시 오바마 지금 트럼프까지 이건 우리가 MD라는 이름으로 미슬 디펜스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래서 군사위성은 이미 수천 개가 띄워져 있는데 위성에서 직접 공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가 아직까지 현재 기술 수준. 다만 이거는 이제 정보를 얻는 데 쓰이고, 그래서 이제 지상에다가 미사일 터렛, 레이더 비전 미사일 터렛을 촘촘히 박아가지고 이걸 이제 요격하겠다라는 방식.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에도 이 레이더 있자고 미사일 터렛 있잖아요. 이게 싸듭니다. 그렇죠? 자, 경상북도 굴포장에 이제 사드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기지가 배치됐을 때 명분은 휴전선 이북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한다 했습니다. 근데 휴전선 이북에서는 눈에 뭔 삽질하냐 분위기였고요. 민감하게 반응한 게 어떤 나라예요? 중국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실제로 미국이 사드 미사일 레이더 기지를 이미 배치했거나 배치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들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점을 찍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한 호위망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뻔히 보입니다. 뭐 당장 전면전이 일어날 일은 없겠습니다만 서로 부담이 너무 크니까. 만에 하나 이런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 터지게 되면 각 나라의 본토가 먼저 공격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먼저 공격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발 들여와 주세요 라고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이 오히려 이제 앞장서서 깔았고, 그리고 분명히 반대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현 정권도 모르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지배계급의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종속성입니다. 대한민국이 결코 온전한 자주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자, 어쨌거나 쭉 보면은 케인즈주의하고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 거다. 그렇죠? 겉으로 무엇을 표방하고 있던 신자유주의 정부 또한 케인즈주의 시절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그리고 이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체제다. 그래서 전혀 다른 체제가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다른 버전에 불과하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과정이 어찌되었건 케인즈주의는 그나마 이제 노동자 계급과의 타협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작동하는 체제이지만 신자유주의는 그걸 일방적으로 깨고 노골적인 공세, 그래서 피지배계급에 대해서 대놓고 네, 공격적이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공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대안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이요. 자, 이른바 대안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하고 항상 같이 진행되는 세계화, 엄밀하게 이제 제2차 세계화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2차 대전 이후에 성립한 체제가 가트였는데 이건 예, 이름만 제너럴한 대단히 예, 제약이 많은 지배계급, 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 제약이 많은 시스템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닥치고 공산품이었고요. 그나마 포지티브 방식. 개방의 방식도 네, 최고 관세율을 설정하는 방식이었고, 1대1의 상무협정. 자, 이 시스템을 일거에 뜯어붙이고, 정말로 글로벌한 수준에서 이윤 추구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범한 게 WTO예요. 1990년대 초부터 공격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목표가 이제 2000년이 오기 전에, 뉴 밀레니엄이 오기 전에 이걸 완성시키는 거였어요. 자, WTO 시스템에서는 공산품은 당연히 무조건 개방이고, 여기에 이제 1차 산업의 생산물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지티브가 아니라 이제 네가티브 방식이죠. 네. 올라서 개방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개방인데 몇 가지만 일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각종의 이제 서비스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교육, 의료, 금융, 교통, 통신,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우리가 흔히 공공서비스라고 부르는 것 일반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즉 외국 자본이 이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하라는 겁니다. 자, 네. 이게 이제 사실은 WTO FTA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쌀하고 쇠고기를 개방하고 자동차나 반도체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그런 시스템. 자, 가트가 최고 관세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개방을 했다면은, 이건 이제 무관세가 원칙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게 중요한 관점으로 됩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라도, 뭐, 수입의 총량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시기에 수입을 금지한다든지, 라는 방식으로 해서, 수입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각종의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한 다른 외국 자본의 진출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있는 거다. 실제로 이미 몇 년 전에 쌀이 관세화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쌀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금 뭐 물릴 수 있다라고 해서 쌀 개방을 막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철폐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가을의 추수철에 예, 쌀이 엄청나게 일시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그 외국 쌀의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 외국 쌀이 싼데 무조건 다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밥 짓는 용도로 쓰이는 쌀의 수입은 제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관세 장벽을 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세도 시간이 지나면서 철폐가 되고 완전히 자,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섰다라고 이제 허가가 났다고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이거랑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민영화하고 맞물리고. 자, 영리병원 문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미 그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전기, 가스, 상하수도, 교통, 송진 다 민영화가 돼 있어요. 아직 외국 자본이 이거를 본격적으로 인수한 사례는 아직 드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인수를 한 다음에 각종의 이제 그 공공서비스 요금을 엄청나게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민영화를 시켜놓은 상태에서도 이 공공서비스 요금, 공공요금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재생산 비용에 직결된 거니까 이게 비싸지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임금 비용 압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전철 요금, 그 다음에 각종의 공용 서비스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이유가 결코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왜? 그게 엄청나게 오르면 결국 노동자들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자본가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 적자를 보고 운영하는 건 사실은 그 적자만큼 지배계급의 임금 비용을 줄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공공성입니다. 자, 어쨌거나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그 요금을 엄청나게 올리면 당연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하려고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국 자본이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업계 자율인데 왜 이 나라에서는 규제를 합니까? 라고 해서 WTO 사무국에 가서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투자자 직접 조정제라고 하죠. ISD라고 하죠. 누구 손을 들어줘야? 당연히 야 이건 협정 위반이니까 정부가 틀렸다라고 해요. 대한민국은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나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건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민영화하고 세계화가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영리병원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병원은 아직까지는 영리병원이 아니에요. 병원들이 얼마나 돈을 밝히는 게 밝히는데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하느냐. 두 가지 제약이 있어요. 하나가 병원 산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이거를 병원 산업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재투자를 하는 건가? 그래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제 병원의 의약산업 진출이라든가 현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의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병원 자본이 거기서 벌어들인 이윤을 가지고 외부로 유출하는 시도를 사실상 승인해주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영리병원이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험 환자를 가려받지 못합니다. 영리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자기가 평소에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병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평소에 비싼 민간보험을 들고 있으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최고급의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수록 평소에 내는 보험료가 작을수록 보험이 별거 없을수록 훨씬 저급의 병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영리병원은 그런 식으로 환자를 가려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7개의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WTO FTA 협상 과정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FTA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국내의 다른 병원 자본들이 역차별이라고 난리를 치겠죠. 야, 저기 자유구역 안에 있는 병원들은 외국 자본이 와서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왜 우리는 못하냐, 우리도 해줘. 라고 이제 계속 압력을 가할 거고, 결국 그러면 이제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든지, 끝내 허용이 안 되면 그걸 빌미로 대형 병원들이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해 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건강보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엄청나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이 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외국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으로 들어왔지만 그 배후를 캐들어가 보면은 결국 대한민국의 자본이 거기에 들어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외국 병원인데 환자나 의료진이나 대부분이 머리 검은 사람들이다. 자, 다시 말해서 WTO 나중에 나온 FTA도 이게 단순히 농업 부문을 희생해서 공업 부문에 이제 수출길을 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이고 전면적으로 이제 악화시키는 이런 방식이다. 근데 실제로 이 WTO 체제가 출범하는 과정이 지극히 야심찼는데 사실 그렇게 명백한 대단한 성과를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다자간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회원국이 한 130개가 넘는데 의제로 올라간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회원국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서 일괄 타결로 통과시키는 거죠. 그런데 의제가 너무 많고
회원국들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대립하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된다.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제일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EU 회원국들 간에 농산물 보조금을 둘러싼 협상입니다. 이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할 때 대단히 강압적으로 그 나라의 농산물에 대한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나라인데 정작 자기들은 안 돼요. 미국은 수출용 농산물에 엄청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 농산물의 세계 시장 가격이 제3세계 국가에서 출하된 것보다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보조금도 줍니다. EU 회원국들은 대체로 농민들한테 직불 경영대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회원국도 이제 기가 차는 거죠. 그래서 지지부진합니다. 걔네들을 빼고 할 수도 없고요. 문제가 되는 사항만 빼놓고 타결시킬 수도 없어요. 왜? 애초에 일괄 타결 만장일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 이 WTO의 돌파구로 등장했던 게 FTA예요. FTA는 1대1의 쌍무협정이면서 실제로 이 FTA 협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WTO 협정에서 다루는 것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쌍무협정이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FTA를 열심히 체결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의 FTA가 쟁점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결코 대등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휴전선 이국에 있는 나라하고 미국하고는 1대1로 맞짱을 펴서 회담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껴서 이제 신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어쨌거나 WTO 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출석을 하면은 뭔가 한국에서 개방하지 않고 싶거나 좀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130개가 넘는 회원국들 중에서 한국하고 동일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하고 함께 의견 그룹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게 표명할 수 있습니다. 훨씬 부담이 적죠. 근데 만약에 미국하고 협상한답시고 1대1로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흥할 리가 없죠. 그죠? 예. 뭐 실제로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한국 대표는 당연히 미국에서 유학생 출신인데 회담장에 나가보니까 책상 건너편에 지도 교수님이 앉아 계시네. 거의 그런 수준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네, 이런 그 노래 가사가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내 작아지는 거. 네, 이렇게 돼요. 한미 FTA 관련해서 이른바 굴욕 협상이 뭐니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자, 한미 FTA 누가 했어요? 어떤 정권이 했어요? 이명박 정권이 한 거 아니죠? 노무현 정부가 했어요, 노무현 정권이. 그때 다 해놓고 마지막 도장 찍을 때 나름 이전에 자기들이 앞장서서 했던 바로 그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무역 협상이니 뭐니 하면서 제도한테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런 세계화 과정, WTO가 됐든 FTA가 됐든 이걸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남미 FTA 체결 당시 이제 반대 운동이 있었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이걸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을 이제 정부가 주도를 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결국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이제 국익이에요. FTA를 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가 살 길이다. 아니다. 우리 모두 예,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쟁점이 됐다. 근데 최근에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라는 식으로 막 협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뭐 그럼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다 잘못 짚은 거냐, 소리를 한 거냐? 미국이 보기에 그 FTA 결과로 이제 한국이 더 이득을 봤다라고 하니까, 그죠? 네. FTA나 WTO 같은 이른바 세계화의 과정이 그 나라 경제 전체의 이익인가 손해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히 이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 나라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계급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미 FTA 협상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례로 등장했던 게 멕시코예요. 1990년대. 1990년대 초에 멕시코가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같이 NAFTA, 나프타를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FTA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멕시코가 자유무역 협정의 모범 사례를 칭송을 해요. 그때 이후로 GDP 공업생산도 엄청 늘어났고 실업률도 대폭 줄었어요. 거시경제 지표가 엄청 좋아졌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저기 미국하고 멕시코 접경 지역에 마킬라도라라고 하는 자유무역 지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하고 캐나다 자본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공장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던 제조업 공장들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장들이 원래 있었던 미국하고 캐나다의 공업 도시들이 전부 다 유령 도시가 됩니다. 그 공장 때문에 수십만의 인구가 먹고 살았는데 그 공장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유령 도시가. 그리고 이제 마킬라도라 지역에는 최신 설비를 갖춘 공장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는데 실제로 멕시코의 노동법이 대한민국보다도 조항 자체가 열악한데요. 그 노동법조차도 그 안에서는 잘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신 설비를 갖춘 공장이지만 거기서 출퇴근해서 하고 일을 하는 멕시코 노동자들의 삶은 대단히 비참하죠. 실제로 그 과정들을 찍은 다큐멘터리 필름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판자촌하고 거의 똑같아요. 더 열악하면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장 안에는 최신 설비를 갖춘 스프링클러가 이제 공장에 있는 잔디를 보살피기 위해서 또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상수도 시설도 없이 노염될 게 뻔한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장의 설비는 최신식이지만 안전설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임금도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20살도 안 된 청년이 일을 하러 갔다가 첫 월급도 받기 전에 기계에 끼어 죽었다라는 얘기가 결코 낯설게 들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국경을 넘다가 경찰에게 이제 쫓기거나 잡히거나 죽기도 하고 간신히 넘어가서는 이제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른바 미국 중산층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허드렌즈를 하는 그런 노동자로서 삶을 이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FTA 모범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계화의 과정에서 어떤 한 나라 경제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요. 누가 이득을 봐요? 자본가들. 그 중에서도 독점자본이 이익을 독식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노동자와 농민들, 이른바 서민들과 때로는 중소자본까지를 피해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그게 이 세계화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미 FTA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생각만큼 미국 자본의 이익이 충분치 않다라는 거고 손해를 본 자본가들이 생각한다. 이른바 굴욕협상이라는 건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결국 동등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 농민이 이 과정에서 입을 피해를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자 농민이 입을 피해가 더 늘어났다는 의미에서의 교육협상입니다. 당시에 뭐 재협상 한 해 만이 대통하는 소리들을 현대의 대통령을 비롯한 현재 여당 의원들이 짓거렸는데 되지도 않았을 때지만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나쁜 FTA가 착한 FTA, 좋은 FTA로 됐을 거냐. 애초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이 세계화라는 과정 자체가 결국 이제 지배계급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피지배계급을 희생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 다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제2차 세계화까지 이야기했고요. 결국 이제 자연스럽게 남는 문제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라는 겁니다. 이른바 대안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해드립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현재 시스템이 적어도 나한테는 맞는 것 같고 나는 이 체제 안에서 잘 적응해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뭐 일단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어쨌거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당장 내 처지가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유명한 어록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마가렛 세처라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영국에서 신자유주의를 전면화시키신 분입니다. 영국에서 영국병을 고친다는 분이고, 네. 한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제 알려졌던 영국의 복지제도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공기업을 대규모로 민영을 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네. 철의 의지로 네. 분쇄시킨 단호하게 분쇄시킨 훌륭한 분입니다. 지배 계급이 엄청나게 추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 중에도 이제 세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지만은 상당히 대단히 안 좋은 기업들 많이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런 별명을 달았던 그 스네처. 스네치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욕스럽게 빼앗는다.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과 병아리나 쥐를 잡아채는 걸 스네치. 어쩌다 이런 별명이 생겨났느냐? 세처가 이제 79년인가 이제 집권을 합니다, 총리로.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를 전면화시켰는데 그 이전에 아직 그 내각의 수반이 되기 전에 교육부 장관으로 입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조치가 뭐였냐? 그때까지 이제 영국은 영국 정부가 이제 복지 정책의 일환이면서 어린 학생들의 이제 성장 발육을 돕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루에 하나씩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하고 있었어요. 신임 교육부 장관이 된 세처께서 그 우유 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학부모들이 열받아가지고 저 세처라는 XX는 애들 손에 들린 우유마저도 스네치에 가는 대단히 훌륭한 XX다 라고 하면서 이제 스네처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지어주신 거죠.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네, 홍콩플라 운영자. 그죠?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죠? 지금 현재 제1여당. 잠깐 물러나 있는 것처럼. 홍준표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경남도시장 시절에 무슨 짓을 했어요? 네,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하고 공공의료원 폐쇄시켰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드디어 이제 큰 꿈을 꾸셨구나. 이분은 지금 당장 도지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고 계시나? 홍처가 되려고 하신다. 결국 대권 도전까지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일개 장관이었을 때 이랬으니까 이제 정권을 진다면 어떻겠어요? 글자 그대로 이제 엄청난 속도로 몰아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저항도 거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격렬한 저항에 맞닥뜨린 지배계급 내부에서조차도 동요가 일어서 조금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다른 방식을 좀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다른 방식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자기들 내부에서조차도 나오기 시작했다. 자, 그때 이 세척께서 이제 일관하시는 게 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심하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냐 했으면 되나봐요. 이게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 티나라는 문장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지배계급의 용어로 쓰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인들이 대응구호를 만든 게 이거예요. 이게 나름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진영에서 외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투표를 손을 들고 싶으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 지금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친한 쪽보다는 타타 쪽에 이제 좀 지지를 해주고 싶어 수가 있는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수천 개의 대안이라는 게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 대안들은 예외도 없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이제 케인즈주의적 대안입니다. 복지국가, 사면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전의 계급 타협 체제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체제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천 개의 대안이라는 것의 배후에 깔려 있는 생각은 신자유주의라는 게 어쩌다 보니까 지배계급 내부의 극우적인 세력들이 득세를 하면서 진행된 일시적인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투표를 통해서.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가 현대자본주의의 궤적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공부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2차 대전 이후로 모순이라는 게 여전히 이제 계속 심화되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50년대, 60년대 때는 국가가 나서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공황의 진폭을 완화시키고 번영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누적된 과잉 생산을 오히려 이제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지배계급이 원하는 만큼의 이윤을 얻고 호황을 구가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이미 사라졌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공황을 격렬하게 폭발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배계급이 이윤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한 선택지는 피지배계급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하는 게 유일한 선택지다. 그리고 그게 신자유주의의 실체다. 다시 말해서 지배계급이 이전과 같은 방식의 계급 타협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까 일부 노부들이 집권하면서 공세로 나선 게 아니라 피지배계급보다 지배계급은 역사의 거의 전 시기를 통해서 보면 항상 먼저 사태를 깨닫고 현명하게 행동합니다. 도저히 지금 상태로 답이 없다는 걸 알고서 공세로 전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지배계급이 그리고 피지배계급의 편이라고 자임하는 이른바 진보적 좌파라고 자임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지배계급이 들어줄 생각도 능력도 없는 계급 타협을 선전하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촛불을 들고 저들에게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선거 때 표를 잘 찍어서 나름 좀 착한 후보를 우회와 청와대로 들여보내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냐. 사실은 그 방식이야말로 의지야 어찌 될 건가요? 주관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건 간에 오히려 이제 지배계급을 이익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방식이 크다. 역사적으로 이른바 복지국가조차도 한 번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얻어진 적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됐어요. 특히나 지금은 바로 그 선진국에서조차도 복지국가의 물질적 기초를 지배계급이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의 수천 개의 대안이라는 건 사실상, 결코 대안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다수의 대중이 이런 수천 개의 대안 아닌 대안에 혹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과정만큼 더 그들의 이제 고통이라는 것들이 심화되고 지배계급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미 이런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이 흐름을 반전시킬 의지나 능력이 없다라는 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19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었어요. 그 반작용으로 9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 이른바 좌파 정당, 사민주의 정당들이 대거 집권을 합니다. 영국에서 노동당, 프랑스에서 사회당, 독일에서 사민당이 집권을 했는데. 그 좌파 정당들이 뭐 했어요? 사민주의를 내걸고 신자유주의를 똑같이 지냅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랬죠. 당시 이제 영국의 노동당이 토니 블레어가 당수로 있었던 때인데
실제로 토니 블레어가 뉴 레이버를 내세웠습니다. 그 뉴 레이버가 더 이상 우리는 노동계급, 노동조합에 대한 얽매인 정당이 아니다 라는 식의 선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나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게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의 제3의 길이었습니다. 제3의 길이라는 용어를 얼핏 들으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제3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그게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 사회의 제3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민주의를 표방하면서 신자유주의를 관철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앤서니 기든스가 지배계급에게 엄청난 환영을 받았어요. 그게 제3의 길이 실제로.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 집권당 3인당의 슈레더도 자기의 이제 그 당의 노선으로 노이의 밑에를 내립니다. 독일어로 신중도라는 뜻이죠. 독일판 제3의 길. 그래서 이제 사민주의 정당이 뭐 시작부터가 이제 1차 대전 당시에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때 이후로도 노동계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지배계급의 이중대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었는데 예, 그때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자기들이 집권하면 그나마 보수정당보다는 노동자들에게 조금 나은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거의 상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사민주의든 보수정당이든 간에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젊은 정치 신인한테 표가 몰렸던 건데 막상 그 현재 프랑스 대통령이 하는 짓이 예, 어떤 보수정당도 노골도 이제 못했던 노골적인 이제 예, 공세적인 지배계급이 입구할 공세, 신자유주의 공세를 펴고 있으니까 대대주들이 반발해서 예, 불타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진보정당의 실체라는 게 이미 글로벌한 수준에선 100일 안에 드러난 지 오래다. 대한민국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나름 진짜 민주정권이다라고 이제 믿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를 전면화시키는 바로 그 정권이었다라고 하고 지금도 사실 다르지 않다. 무슨 얘기냐? 결국 현재의 상황이라는 게 자본주의가 충분히 잘 발전하고 성숙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마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체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배계급. 그러니까 현 체제 하에서 착취를 더 강화시키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처가 이야기하신 대로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금의 공세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죠. 이제 피지배계급, 노동계급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이제 참고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체제 안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글자 그대로 답이 없고 오히려 이제 의도에 어찌되었든 지배계급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체제 자체를 넘어서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노동계급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대안이잖아요. 그게 이제 마스가 또는 이제 마술주의 이론이 이야기해주는 결론일 거다. 자, 질문 있으세요? 자, 우리 주교제가 끝났어요. 여기까지 해서. 책이 다 끝났으니까 종강을 해야 되잖아. 종강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라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사회주의 다 망했지 않느냐? 예. 여기서부터가 사실 본격적으로 깜깜했잖아요. 제가 매학기 수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수업을 듣고 궁금해하면 할수록 각종의 이제 질문하고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차라리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적어도 순수하게 이론적인 내지는 이제 책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현실의 영역으로 가면 이거 훨씬 달라져. 그래서 마크스의 이론 이 뭐고 그게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접하는 기회가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잘 없죠. 여러분이 이제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이 수업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근데 그걸 듣고 이해하는 건 차라리 쉬울 수 있는데 실제로 마크스가 생각했던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극복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건 훨씬 더 어렵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실에서 그걸 실현하려고 했던 사회의 실상을 알게 되는 건 더더욱 어렵다. 왜?
그런 영역에 갈수록 지배계급의 사실에 대한 왜곡과 조작 그리고 각종의 악선 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제 딱 4시간 정도 남았어요. 수요일 3시간하고 이제 시험 보는 날에 이제 1시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마스가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 사회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마스 자신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실제로 그걸 실현하고자 했던 사회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강의 계획서에 목요일 보강 드리는 게 얼마나 됐나요? 목요일 보강이 지난번에 했잖아, 2월 10일. 아, 원래 계획서는 1월 24일. 아, 그래서 그날 하려고 했는데 강의신이 잡히지 않아서 1월 10일도 당겨서 지금. 지난번에 써드린 게 맞아요. 자, 보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수요일에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기말 시험 보기 직전에 1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예, 될 겁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 직전이라고 해서 그건 빠지고 시험은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건 알아서 하는데 그날 공부한 게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에 봅시다.